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남 김영만입니다. 자, 이 영상이요. 저희 이제 교남연수회 오프라인 회원분들, 자, 이제 수업하시는 분들 하고 또이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들, 이렇게 구별이 되겠죠. 보통 이제 영상을 제작할 때 처음에 가졌던 의미는 저랑 같이 공부하시던 분들이 설명을 한번 듣고 집에 가시면 자꾸 잊어먹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 수업 방식을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따로 제작을 해서 올려놓으니 다시 한번 볼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영상만 보고서 공부를 하면은, 물론 어떤 정보나 이런 방식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겠지만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지, 옆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이거 체크할 방법이 없겠죠. 자, 가까운 데라도,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서 공부하시기를 권해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여졌는데, 봉자 어떻게 보시나요? 봉자. 자, 여기 해석이 아주 분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써놓고 나서 본인의 글씨를 본인이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쪽 부분에 쓸때 지금 나무목의 해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책에 있는 대로 보면은 강약해서 이렇게 내려왔죠. 그리고 시작 방향이 이쪽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돼 있어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무목을 어떻게 쓰냐? 한 번에 이렇게 하죠. 한 번에.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자, 입구가 되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붙었다고 판단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오고, 자, 여기서 입구가 또 형성이 됐죠. 여기서 한 번에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타고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임서를 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내가 쓸 때, 자, 이것도 이거부터 한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나무목은
형태가 달라져요. 조금씩 순서가 달라지죠. 자, 가로액을 1번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세로액을 1번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임서할 땐 이렇게 하시면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또 다시 한번. 자, 획과 맥락이에요. 붓이 어떻게 움직인다. 여기서 일로 간 거예요, 일로. 그래서 흐름까지 다, 예, 조형을 맞추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것도 나중에, 아, 알아갈 수가 있겠죠. 이제 동자 같은 경우는 너무 쉽죠. 해서 같이 썼으니까. 자, 그래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서, 붓이 이렇게 들어와요. 방향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똑같죠. 처음에 형태를 임서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내가 쓸 때는 이렇게 항상 좀 이어서 쓴다는 기본으로 써보세요. 여기서 어디로 가죠? 이쪽으로 가죠. 붓이 방향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대신에 맥락을 길게 다 늘어뜨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자 삐침이 오는데 이렇게 끝나서 이렇게 빼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와서 붓이 이렇게 이어간다는 기본으로 이렇게 오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온다고 그래야지 이 각도 맞추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를 볼게요. 진압하다 이런 뜻이죠. 쇠금자도 물론 써보시면 돼요. 점 두 개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도 띄지 마시고 자 연결성입니다. 연결성 자 이렇게 왔죠. 요거를 따로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른 이제 글씨체들 이제 첩에서 볼 때 비문이 아닌 첩에서 볼 때는 여기서 이렇게 네 개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 나중에 응용이고요. 이제 진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쓰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따로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따로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도 연결해서 쓰려고 그러면은 느낌을 내가 쓸 때는 이렇게 온다. 자, 붙이진 말지만은 이 방향으로 온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그러면 진짜의 해서체를 보자 이거죠. 이렇게 생겼죠. 정문 이건 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원래 활자체에는 안 들어갔겠죠. 근데 서예에서는 이제 그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변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변하고 여기서 연결돼서 이게 한 번에 왔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간이 좀 나도 괜찮습니다. 이게 따라가는 획 때문에 너무 붙여 쓰게 되면 굉장히 답답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봉자. 자, 제가 아까 쓸 때 잘 보셨겠죠? 잘 못 보셨으면 한 번 더 앞으로 돌려서 보세요. 물론 지금 설명드리지만은 해서로 봤을 때 이렇게 되겠죠. 북토가 두 개 나오고 아지철이 나오겠죠. 여기서 근데 어떻게 생겼죠?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쑥 올라와서 자 여기까지는 뭐 알겠어요. 안에 좀 많이 복잡하잖아요. 여기서는 자 여기 보면은 붓이 간 흔적이 끝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이렇게 해서 자 여기로 내려왔다가 얘가 이걸 타고 들어가면서 더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이 획이 이쪽으로 움필이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내가 임서를 했지만은, 아우, 이렇게 쓰는 게좀 어렵고 잘못 틀릴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쓰셔도 되고, 떨어뜨려서, 아니면은 한 번에 해서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연결하셔도 돼요.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모양만 조금 다르게 나왔을 뿐이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쓸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자, 해서가 어떻게 생겼나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모양이 바뀌면서 움직였다는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가시다 보면은 자, 자주 말씀드리면 쌓이죠. 그러면 나중에 한 번에 딱 보여요. 아, 이 글씨는 운필이 어떻게 움직인 거구나. 자, 이게 정립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법첩을 보고서 다시 자형을 형태를 임서하는 거를 이제 하나하나 짚어나가다 보면은 흐름도 생기겠죠. 자,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가는 길은 없어요. 조금 답답하더라도 하나하나 챙겨나가시다 보면은 어느새 정상이 보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물론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